지금 태풍의 상륙 장소는 경남 해안까지만 내륙 지역에서는 여수가 가장 먼저 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고 있는데요. 공국진 기자, 이제 거기도 조금씩 태풍의 움직임이 실감이 됩니까? 네, 저는 전남 여수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가 굵어지고 바람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태풍 힘남로 북상 소식에 이곳에는 일찌감치 어선들이 대피해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어선 천여 척이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는데요. 북동항을 비롯해 전남 지역 상포구에는 2만 7천여 척의 어선들이 피항을 마쳤습니다. 대길도 모두 끊겼는데요. 전남 섬 지역을 오가는 54개 항로 80여 척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정오를 기준으로 전남 전 지역에 태풍 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태풍이 다가올수록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남 지역 강수량은 100mm에서 300mm, 많은 곳은 40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바람도 초속 40m에서 6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여수 이순신 대교와 거북선 대교, 신안 천사 대교 등 해상 교량은 초속 25m 이상 강풍이 불면 통행이 제한됩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5시쯤 여수 앞바다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조 시기와 겹쳐 해안가 등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쌓아놓기도 했습니다. 제주와 경남, 호남 지역 학교들이 내일 원격 수업 또는 휴업을 결정한 데 이어 서울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들도 전면 휴업합니다. 태풍이 목전에 와 있는 만큼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고 채널A 기상특보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